자, 여러분 교재 217쪽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인데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다음은 A 부동산 투자에 대한 1년간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영업 경비 비율과 부채 감당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 기준한데 문제에서 거기에 박스 안에 보니까 이게 제일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걸부터 먼저 구해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오는데 승수 앞에 있는 유효 총소득은 분모로 가죠. 그래서 분자는 총 투자한 금액이죠. 자,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10억이 되겠죠?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인데, 유효 총 소득 승수는 5가 돼요. 자, 그래서 유효 총 소득, 유효 총 소득은 5분의 얼마? 10억이니까 2억이 유효 총 소득이 되죠. 자, 유효 총 소득인데, 자, 영업 경비가 모르겠죠. 자, 여기서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 소득이 나오고 순 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 주면은 세 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자, 세전 현금 흐름은 6천만 원. 자, 여기 6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은 4천만 원이 주어지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원. 순영업소득 1억이면 2억에서 1억을 빼죠. 2억에서 1억을 뺀 영업경비도 우리는 1억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업 경비 비율은 얼마냐?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을 기준을 하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 총소득은 2억, 영업 경비가 1억이니까 0.5가 되겠죠. 0.5고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1억 원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느냐? 4천만 원이죠. 그럼 분모 분자 2천만 원 나눠주니까 2분의 5가 돼서 2.5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2번 지문이 정답인데 그래서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유형의 문제다. 자, 45번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부채 감당률은 유효 총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게 틀린 지문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틀렸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대준 겁니다. 부채 감당률이 이다. 자, 여러분이 자, 수익 환원법에서 환원 이유를 결정하는 방법에 우리는 부채 감당법이 있죠. 자, 환원 이율은 부채 감당률에 근거하죠. 환원 이율은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합니다. 여기에다가 대부 비율을 곱해주고 우리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지금
부채 감당률은 2고 대부 비율은 50% 0.5고 50%니까 얼마? 100%죠. 그럼 100%에다가 저당 상수 0.1, 100%에다 0.1이니까 몇 프로? 10%가 되겠죠. 10%.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요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크다.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건 1보다 작다. 크다는 게 아니라 1보다 작다는 의미고 틀렸죠. 대출 기관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야 되겠죠. 예? 높여야 돼. 1보다 커야 좋은 거니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투자 상황에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얼마냐? 자, 대부 비율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부동산 가격은 10억이고, 6억 대출 받았죠? 10억이고, 이게 6억이니까 100을 곱해줬더니 몇 프로? 60%가 되겠죠. 60%가 되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한 부채인데, 대출, 부채, 타인 자본 6억이라면 내 돈은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이죠. 2분의 3이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150%가 되겠죠. 2분의 3, 150%.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좀 또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사실 우리 7번 문제나 이 48번 문제가 우리가 비슷한 우리가 유형의 문제죠. 자, 그럼 48번 문제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효 총소득은 얼마냐? 거기에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오죠. 자, 총 투자한 금액, 총 투자한 금액을 승수 앞에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게 우리가 5다. 자,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이다. 그럼 유효 총소득은 얼마? 5분의 10억이니까 2억 원이 우리가 되겠죠. 1번 2억 원이 맞고 순소득 승수. 자, 순 소득 승수는 자, 순 영업소득이 분모로 오죠. 또 총 투자한 금액입니다. 자,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순 영업소득이 얼마냐? 자, 여러분이 세전 현금 수지와 부채 서비스액 6천만 원, 4천만 원을 합쳤더니 1억이겠죠. 그래서 얼마? 10이 되겠죠. 그래서 11년이 아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승수 앞에 있는 세전 현금 수지가 분모로 오겠죠. 자, 여기는 세전은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말하죠. 자, 내 돈 6억이죠. 6억을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우리가 6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3번 맞고, 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자본 환원율.
자, 자본 환원율은 역수니까 10분의 1이죠. 예? 10분의 1이니까 100을 곱해줬더니 몇 프로? 10%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채 감당률. 자, 5번에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은 1억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4천만 원이니까 분모분자 2천만 원 나눠주니까 2분의 5죠. 2.5가 되겠죠. 이게 5번 설명. 2번이 정답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48번, 9번인데 이런 것도 출제를 자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0 우리가 1번, 50번 문제 보면 다음 부동산 투자 안에 관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은 4년이라면은 단순 회수기간법을 이용한 투자 선택 여부와 자본 회수기간인데 기간은 연간 기준인데 자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자 초기 투자액은 최초 시점에 전액 투입을 하고 이후 각 기간 내 현금 흐름은 자 밑줄 그었습니다.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 요게 있어야 답이 나와요.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 이 지문이 있어야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연기는 현재입니다. 연기는 현재 투자한 금액 10억인데 그럼 1기, 2기 합치면 5억이죠. 3기 합치면 7억. 7억이니까 4기에 3억만 회수하면 되죠. 6억에 반 3억 회수하는데 6개월 걸리네요. 그래서 3년 6개월인데 단순 회수기간 3년 6개월인데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합니다. 3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자, 다음 중 지분금융인데 여러분 지분금융은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그래서 지분금융방식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 원래 가능성이 좀 높은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신탁, 릿지의 주식 발행,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죠. 기억 맞는 지문이죠.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펀드, 이것도 관련되어 있죠. 맞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는 부채금융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회사채,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금융. 자, 신탁증서금융은 우리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금융이죠. 자, 그리고 그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 토지 상환 사채, 사채니까 이거는 부채금융이죠. 자, 그래서 기업, 니은, 비읍, 시옷.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고 2번 문제, 옳은 것을 묻는 지문이죠. 자, 상환 비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의 비율, 미상환 대출금의 비율은 잔금 비율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지문에 이 잔금 비율에 대한 자, 잔금 비율은 대출금, 저당, 대부액에 대해서 미상환된 원금, 저당 대부액에 대해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잔금 비율은 연금의 평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잔금 비율은 이래서 상환 우리가 비율을 차감하여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2번 정답인데 자, 이 잔금 비율은
잔금 비율은, 잔금 비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연금의 현가 개수 R%지. 자,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뭘로 나눠준다? 만기로 나눠주는 거죠. 연금의 현가 개수 R%지. 이 만기로, 대출 기간 만기로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잔금 비율이죠. 그리고 상환 비율과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 나온다? 이게 1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1번,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죠. 이 정부 금융위원회죠. 정부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합니다. 틀린 지문이고. 자,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여러분 상가인 경우에는 우리는 LTV와 DTI를 이용하는 것은 이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LTV와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 요거 이용하는 것은 이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한다.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한다. 자,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고, 5번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는 차입자의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다 하니까 틀렸죠. 기존 대출을 고려하여 뭐 하는 것은 DTI죠. DTI는 소득 기준이에요. 자, DTI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총부채. 여러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 두 가지는 소득 기준이야. 이 두 가지는 소득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고, 우리가 LTV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 부동산 가격을 기준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요거 원래 좀 중요하니까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228페이지에 부동산 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 수익증권을 발급받았어요. 이것을 담보로 금융계에서 대출을 받는다. 담보를 받았으니까 담보 신탁이죠. 3번 정답. 4번 문제 상당히 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 5번 문제. 이런 거 여러분 2년 전에도 출제했는데, 자, 4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추가로가 포인트죠. 자, 담보 인정 비율은 우리가 70%인데, 자, 주택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70% 0.7인데, 평가 가격은 4억이죠. 4억이니까 대출금은 얼마? 4억에 70%인 2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DTI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50%가 되죠. 50%인데 얼마? 4천만 원이다. 이게 50%인데 연간 소득은 4천만 원이죠. 자, 이때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서 우리가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을 의미하는데 이 4천만 원 50% 하니까 2천만 원이 되겠고 즉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죠. 0.1이니까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2억 원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한 우리가 대출 가능,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공통된 수식 2억이 되겠죠. 2억에서 기존 대출금. 자, 기존의 대출금이 얼마죠? 4천만 원이죠. 기존 대출금 4천만 원을 공제를 했더니 추가. 이게 중요한 게 요거죠. 추가로 우리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냐? 1억 우리가 6천만 원이 되겠죠. 1억 6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 정답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 2년 전에 또 출제되는데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이 LTV와 DTI를 이용한 문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A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아, 여러분, A나 뭐 5번이나 6번이나 다 DTI, LTV 이용하는 거니까 놔두고, 자, 여러분이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자,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리는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담보 인정 비율은 시장 가격 기준 50% 이하다. 자, LTV는 이 시장 가격 기준 우리가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50% 이하다. 자, 시장 가격은 5억이다. 자, 5억이니까 대출금은 5억에 50%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주는데 순 영업소득은 우리가 얼마? 1억 원. 여기 1억 원. 이 되겠고 부채 감당률은 2.5 이상. 이게 2.5 이상이죠. 자,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냐? 대출금에서 연 저당 상수를 곱해 준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순 영업 소득 1억이죠. 2.5다. 자, 연간 저당 상수는 얼마냐? 0.2다. 0.2. 자, 그러면 얼마죠? 대출금은 요거 곱해서 나눠 준 거죠. 대출금은 0.2 곱하기 2.5로 나눠 주면 되겠네. 1억 원. 그럼 여기 얼마? 2분의 10억, 5억이죠. 5억을 2.5로 나눠준 거죠. 5억을 2.5로 우리가 나눠주면 얼마? 5억을 2.5로 나눠주면은 2억이 되는가요? 이게. 자, 이게
우리가 2.5는 2분의 5잖아요. 2분의 5, 5억이잖아요. 5억. 그러면 분모분자 5분의 1을 곱해주면은 분모는 1이 되고 여기는 아까 5억에서 5분의 2니까 2억이 되겠죠. 2억. 자, 2억이 우선 또 우리가 되는 내용이죠. 자, 요걸 모두 충족시켜주는 건 얼마? 모두 충족시켜주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다? 공통된 숫자 2억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7번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고 5번, 6번, 그리고 뭐 8번 문제 이런 것은 뭐를 이용한다? 그리고 관련해서 LTV와 DTI를 이용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우선 10번 문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오른 것. 자, 기억을 보는 거죠. 자, 기억을 보시면은, 자,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적용한 거죠. 주택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50%를 적용한다. 예,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을 받으려고 한다. 여기 2억 원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 그럼 주택 가격은 얼마? 주택 가격은 0.5분의 2억이 돼서 얼마 되죠? 4억 원이 우리가 되겠죠. 4억 원. 이게 기억 설명이죠. 니은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어떻게 돼요? DTI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연소득 4천만 원인 비가 매월의 동그라미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120만 원이죠. 매월이거든요. 매월 120만 원에 12개월을 곱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12개월을 곱해줘야 0으로 가는 거 같죠? 그럼 얼마? 120만 원에 1,440이죠. 자, 1,440만 원이잖아요. 1,440만 원인데 소득은 얼마? 연간 소득은 4천만 원이다. 예? 곱하기, 이게 100을 곱해주면 얼마죠? 100을 곱해주면 이게 1,430만 원인데 이것이 얼마? 40%보다 작겠죠? 100을 곱해주면은 자 4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대출이 가능하다. 예? 40%보다 작으니까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우선 여러분이 잘 확인을 또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233페이지의 대표 유형 볼까요?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높아지면 미쳐. 높아지면 것이 아니라 낮아지면 해야겠죠. 낮아지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시작. 이자율이 뭐보다?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차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뭐 한다? 우리는 리파이낸싱, 재금융을 통해서 뭐 한다?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겠지. 자, 그래서 높아지면 하면 안 되고 낮아지면. 그래서 1번 틀린 질문.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왜냐 하면은 이 대출 시점에서부터 만기까지 미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현재 대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정답.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증가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틀린 점은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차입자인 수요자는 채무자니까 이익을 얻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채권자이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변동금리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누구? 대출자인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되죠. 틀린 점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기관에게 유리한 대출 방식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죠. 1번 틀린 질문이고, 2번 일반적으로 대출 시점의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습니다. 낮다.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시장 이자율 하락 시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죠.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정답.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변동금리에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상금리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자,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 상승 시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은 유리합니다. 왜냐?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또 여러분이 잘 또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은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기간 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상금리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조정되는 거죠? 이 기준금리가 조정되죠.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죠.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고,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수 코피스는 요즘 은행에 6개월이 고시되고 있죠. 자, 요건데 요게 높으면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죠.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프로젝트 금융의 금리는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높다. 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의 금리는 대출 기간의 실질 이자율에 가상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대출 기간의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적용하죠. 틀렸고, 고정금리 대출 방식에서의 명목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뭐죠? 기준금리가 아니라, 자,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이죠. 자,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인 대출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가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5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우선 정답이 되겠다. 자,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변동 이자율 저당 시에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나 대출 시점에 대출자 차입자가 약정에 의해서 결정된 가상금리는 대출 중간에, 요거는 대출 중간에 변동하지 않습니다. 1번 맞고, 2번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변동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보다 큰 것, 이게 포인트죠. 일반적이죠. 왜냐?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그래서 큰 게 일반적이고, 고정 이자율 대출 시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뭐가 된다? 우리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정 이자율 대출 시에 시장 금리 어떻게 돼? 하락이 아니라 상승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상승할 때는 반대로 어떻게 돼?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고 차입자는 상승할 때는 차입자는 이익을 얻고 대출자는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때 4번 정답. 차입자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기존 융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예, 차입자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정답. 변동 이자율 대출은 대출 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죠.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융기관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되겠죠? 5번 맞는 질문인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시험 문제, 이론과 계산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대출 상환 방식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